아주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진짜 예전에 전 나영 언니랑 대구를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옹동 투어. 네, 옹동 투어. 저랑 세정이가 대구에 와서 막 놀이기구도 타고. 그쵸. 대구에 진짜 유명한 이월드라고 있죠. 오동에 갔어요. 네, 막 무슨 월드라고 있는데 거기가 진짜 재밌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랑거리도 좀 쫙 늘어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대구에 대해서요? 네. 대구에 온 김에 대구 정말 좋은 곳 맞죠? 우선 열기가 굉장히 뜨겁네요. 네, 이 열기부터가 일단 마음에 들고요. 역시 대프리가 맞네요. 대프리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몸보신은 잘하고 계세요?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덥다고 에어컨 오랫동안 켜고 자면은 냉방병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 분위기를 몰아서 마지막 노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노래 나오기 전에 우리 대구분들의 엄청난 열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느끼고. 아, 좋죠? 좋다. 그러면 세정 씨가 잘하니까. 아, 그러면 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에 계신 많은 분들, 대구가 너무나 좋은 곳이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 두구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자, 대구 하면 화이팅! 두구다 화이팅 해볼까요? 제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네, 준비되셨죠? 자, 갈게요. 시작. 대구 화이팅! 두구다 으로 미나가 마지막 곡 소개하고 네. 아,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잠시만요. 저 마지막 곡 소개하기 전에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네네. 네. 아까부터 정말 제 눈에 들어오신 저분. 저희 일기할 때부터 일기도 아~ 맞춰주시고 아~ 일기 처음부터 다 불러주시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 네, 그러면 미나의 마지막 곡을 우선 마지막 곡 소개하기 전에 우선 먼저 여러분 너무 반 호응과 이렇게 뭐라고 이런 그 핫한 관심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키트들에서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더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단 될 테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저희 2집 활동했던 나 같은 애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아직 못 들어본 분이 계신다면 네,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공부하시네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나 같은 애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구구나이